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취소 확인. 주문 접수 완료. 자, 많이 먹는 거 필요 없어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금 쌓아 나갑니다. 그냥 여차하면 다 끊고 마무리합니다. 그냥 여기가 무너지면 대박이고요. 16계약에서 8계약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3,920달러. 자, 여기가 워낙 크게 밀렸기 때문에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죠? 미국 선물이 지금 옆에 미국 선물도 반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길게는 못 보겠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어요. 자,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3,990달러. 오늘 아까 방송 끊었을 때보다 추가 수익 더 난 거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자, 지금 현재 4연승 중입니다만, 앞에 3일은 홍보 기간이었던 걸 제가 좀 착오가 있어서요. 오늘 10월 1일이 첫 번째 대회 첫날입니다. 스타트가 양호합니다. 4일 동안에 6,670달러 수익이고요. 오늘 대회 첫날은 수수료 빼면요, 3,588달러 수익이다 라는 소식 일단 전해드리고요. 자, 미국 시장 이제 그러면 좀 천천히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미국, 우리나라는 어제, 오늘, 내일까지 휴장입니다. 그 상황에서 음악도 끄고요. 미국이 양호하게 60일을 그대로 돌파, 그리고 20일에서 약간 주춤,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된다 했죠? 그렇습니다. 강하게 반등, 조정은 가볍게, 그리고 추가 상승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한 모양으로 나오고 있고, 다우존스 지금 0.80%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1.24%로 상당히 양대 시장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가 설전을 상당히 벌렸다, 뭐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추가로 오늘 내일 미국이 지금 현재 상황 정도만 보면요, 밑으로 크게 꼬꾸라지기 보다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니까 별로 우리나라 추석 쉬는 데는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아권도 전반적으로 다 휴장에 들어가니까요, 목요일.
부터 휴장이 들어가니까 아시아의 변동성도 일단 배제. 그렇다면 닥터K는 추석 때 그냥 포트폴리오 다 홀딩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크루드오일 새롭게 두 번째 출전하는 대회에서 양호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추석인데 상당히 기쁘네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팬클럽 가입 그리고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 닥터케이는 말로만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께 실제로 이론과 실전이 겸비됐다라는 것을 증명시켜 드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저번 대회에서도 양호한 성적 거둔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간의 대장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페이스 조절도 잘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링크 걸려 있죠? 링크 걸려 있으니까 그쪽에 가셔서 여러분들 한번 닥터K가 수익 낸 부분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요. 여기가 KB 증권 그리고 여기가 NH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된 상황이고요. 이제는 유진 투자증권으로 가서 실전대회 참여합니다. 자, 팀 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우리 팀원들 수익 난 부분들도 인증돼 있으니까요. 시장 하락에도 인버스에서 수익 나고 다시 인버스 걷어들이고 상승할 때 두드려 맞지 않고 포트폴리오 풀 베팅해서 들어가는 발 빠른 매매는 지금과 같이 해외 선물에서 충분히 수익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발 빠른 매매 가능하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추석이었는데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도 잘 보내시고요. 닥터케인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